이제 벌써 10월도 마지막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배당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 KT, 우리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나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등과 같은 고배당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또 2023년부터 기업이 결산 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는데요.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마켓 나우 1부 이슈레이더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SK증권 서용환 차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데일리 파트너인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최윤 앵커가 말씀하신 배당 관련 이슈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용환 차장님 준비하셨는데 이게 이제 쌀쌀함을 느끼셨나 보죠? 배당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네, 뭐 이 올해는 특히나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연말이 되면 항상 뭐 배당주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면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배당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배당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어느 금융 플랜을 세울 때도 하나의 뭐 파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산 배분할 때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 고배당주들에 대한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경향들도 그쵸.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 이제 배당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관 자금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신규로 개설되는 ETF들도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금융 시장으로 네. 가기 위한 배당의 개선이 훨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주환원이잖아요. 주주환원류를 보통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게 또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쌀쌀해져야지 배당 얘기가 아니라 연중 내내 배당 관련 주, 배당을 많이 하는 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이 굉장히 짜기로 유명한 그렇죠.였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밸류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기업들도 배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뭐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분기 배당, 월 배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연말에 대한 이제 만기 배당에 네.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근 사실 지수가 어려울 때도 배당주들에 대한 상승률은 평균 한 6% 정도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배당은 연말이 아니라 상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좀 이제 달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근데 또 배당 관련하면 또 늘상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회사들이 또 있죠. 최연 앵커 통해서 고배당주, 배당 관련주도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확실한 모멘텀은 금리 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배당주를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한 달간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KB금융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주 가운데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은 똑같았습니다. KB금융을 선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KB금융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업계 최고의 주주 환원율을 이 주주들에게 선물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 10월 한 달간 주가는 10%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왔고요. 0.7% 하락하면서 95,500원대에서 종가
결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 이후로 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배당주는 바로 KT였습니다.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30% 가깝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가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 보였고요. 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주가는 43,75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KB금융 그리고 KT를 중심으로 사들였지만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KB금융 이후로 우리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6% 넘게 상승하면서 16,16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명한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보였는데 7% 넘게 상승하면서 3,64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국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한화투자증권에는요. 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8%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배당주가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예, 쭉 보셨는데 오늘 사실은 서영원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SK텔레콤이더라고요. 네.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SK텔레콤이 사실은 요즘에는 배당 쪽보다는 AI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도 좀 반등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SK텔레콤을 좀 뽑아봤고요. 네. 뭐 특히나 뭐 이번을 주제는 SK텔레콤이 뭐 배당 관련해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SK텔레콤이 AI 투자를 굉장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SK텔레콤이 AI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출을 비중을 35%까지 늘릴 것이다. 네. 이제는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AI 쪽에 대한 부분 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SK 브로드밴드가 운영 중인 가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엔비디아의 GPU가 좀 장치된 데이터 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A-라고 해서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됐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배당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통신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지주, 그 다음에 통신주들을 많이 뽑는데, 사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KB금융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네, 네. 그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통신주는 49%로 우리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을. 그렇죠. 근데 최근 KT가 이제 49%를 찍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49%를 찍었고 지금 현재 이제 SKT 같은 경우도 이제 43% 정도를 통해서 이제 KT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 물량이 SK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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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6% 이상을 상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피벗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하 구조로 가게 된다라면 배당 성향이 6%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성장성과 배당 두 가지를 바라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네. 좀 뽑아봤기 때문에 SK텔레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 처장님은 SK텔레콤 얘기를 했고 AI 배당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우리 곽영의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화장품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또 차장님이 배당 수익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6%짜리 가지고 오셨잖아요. 저는 통 크게 20%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또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예, 어디입니까? 네, ABLCNC라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게 사실 좀 옛날 좀 한때 엄청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했던 기업인데 배당을 네.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네, 사모펀드사가 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잠깐 이 기업 주주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 현황 보면 리프앤바인 외 2인이 지금 지분율을 63%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리프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앤바인 자체가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투자를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뒤에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IMM이 보시면 좋고요. 예.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는 AVCNC뿐만 아니라 한샘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샘 역시도 사실 지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안 좋았죠. 큰 폭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배당을 8% 정도 주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고배당을 지금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려서 외형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향후에 투자금 엑시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 기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 기법을 이제 볼트온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AVC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무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내려보면은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 기점으로부터 해외 매출 성장이 이제 신장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K-뷰티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도 원래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이렇게 지금 뷰티 시장이 올라옴으로써 매각을 한번 또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실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는 지금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런 주주 환원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업을 계속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이런 사모펀드사가 투자하고 또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 자체가 600%거든요. 세 자릿수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 정도로 지금 또 배당에 있어서는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까지도 같이 함께 보신다면 또 연말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쇼핑데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점으로 해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또 반등을 준다면 시세 차익까지도 같이 함께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의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배당 많이 준다 이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 회사들의 목표는 한 5년 뒤에 결국 이제 몸집을 잘 키우고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 관련돼서는 약간 역동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AVCNC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배당을 일단 많이 한다는 게 좀 눈에 띄긴 하네요.